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11월호를 소개해드릴 강서구청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쌀쌀한 날씨로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는 걸 느끼는 요즘 강서구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강서는 지금 11월호 시작합니다. 2022년 11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강서구가 민선 8기의 구정 목표인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행복하게 웃는 얼굴을 시각화한 BI를 공개했습니다. 심볼에 사용된 빨강, 파랑, 노랑은 민선 8기 슬로건의 핵심 가치인 변화, 동행, 행복을 상징하는 동시에 희망적인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글자 캐릭터의 유쾌한 표정은 강서구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습니다. 귀여운 BY와 활기찬 강서의 미래가 기대되네요. 똑똑해진 공원 운동기구를 경험해보세요. 강서구는 우장근린공원, 원당근린공원, 황금내근린공원에 스마트 헬스포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운동 횟수와 시간,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해 이용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자동으로 운동량이 측정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을 위한 운동, 스마트 헬스폴과 함께하세요. 강서구는 11월부터 화곡 1동에서 세로미 재활용 정거장을 시범 운영합니다. 주택이 밀집해 있는 장소를 거점으로 정해 매주 2회 3시간씩 이동식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품목별 분리배출에 참여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자원관리사들이 재활용품이 맞는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1대1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세로미 재활용 정거장 이용하세요. 강서 까치뉴스를 통해 강서구의 다양한 소식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소식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강서구에서 마음만은 따뜻한 11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